자, FC 안양의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양동원 골키퍼 최우정, 유종현, 김상원, 김영진, 유현승, 구본상, 맹성훈, 조기성, 알렉스, 팔라시우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대전의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주원 골키퍼, 황재훈, 윤신영, 황도현, 이정문, 이지솔, 박수일, 박인혁, 안상현, 김승섭, 킷주, 여러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주심의 휴대관계 양팀의 18라운드 전반전 45분이 출발합니다. 보라색 유니폼의 안양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대전이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짧은 패스. 자, 돌아서면서 팔라시오스 왼발 슛! 골키퍼 정리요. 자, 오늘 팔라시오스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건 자, 좋아요. 반대편 조계성 잡았어요! 박상진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골! 조계성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역시나 FC 안양의 신인에이스 조계성 시즌 7호골. 그리고 FC 안양의 역사적인 네, K리그2에서의 300번째 골의 주인공이 한편 말든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김진 감독이 오늘 조계성의 백트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자, 지금의 골은 K리그2 최초로 FC 안양의 직통산 300호 골이 됐고요. 키츄 왼쪽 이어받았습니다. 김승섭 오른발 이거 괜찮습니다. 오른쪽 살짝 빗나갑니다. 아, 지금의 연결은 좋았는데요. 대전 네. 최근의 흐름이 그 환상의 짝꿍이었거든요. 네. 예. 잠재적인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중앙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대전입니다. 김승섭의 패스 이어받으면서 뒷전에서 태클 피하면서 김승섭의 왼발 슛 오른쪽 휘어지면서 빗나갑니다. 박인혁 내는 대전. 자, 길게 앞쪽 전방 쪽인데요. 팔라시오스. 이런 경쟁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랬어요. 팔라시오스입니다. 자, 오른발. 네. 지금 직접 하세요. 오늘 팔라시오 선수가 좀 욕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부분부터 아마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18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45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안양이 전반전 23분에 터진 조규성의 선제골을 앞세워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뭐 지금까지 이 이전 라운드까지 보여줬던 흐름대로 네, 후반전 킥오프 양팀의 후반전 45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꾸면서 오른쪽에 홈팀 안양, 왼쪽에 원정팀 대전입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대전의 프리킥. 수비 벽은 두 명. 데이마크 오른발 프리킥 올라갑니다. 바깥쪽! 자,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네, 지금 패턴 상당히 좋았죠? 네. 왜냐면 이제 이거 오른발 킥커가 저렇게 차야 골문 쪽을 향해서 이제 휘어져 들어올 테니까 네. 이러면 사실 수비수도 골키퍼도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알렉스가 팔라시오스 선수에게 자 이거 팔라시오스 이겨냈어요. 자, 밀면서 들어갑니다. 팔라시오스 지금 그래도 마지막에 잘 재차 다시 뺏어냈습니다. 예. 저런 저돌성 때문에 수비수들 굉장히 곤란해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길게 전방 쪽. 자, 뒷공간 팔라시오스 라인 근처 돌아섰습니다. 자, 왼발 크로스 기조 들어갔어요. 오늘 골키퍼 쪽에서 이겨 FC 안양입니다. 저기서 대단합니다. 오늘 시즌 7호 그리고 지금은 8호 골. 조기성 선수하고 팔라시오 선수가 겹쳐서 후방에서 패스가 날았을 때 저도 그 위치가 약간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팔라시오 선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조기성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였었고 거의 두 선수가 동일한 위치에 서 있었을 때 공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대전 선수들이 항의를 했었고 네. 아 득점입니다. 아,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네. 조기성 선수의 오늘 두 번째 골을 앞세워서 네. 홈팀 FC 안양이 2대0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원민 선수는 아직 뭐 경기장에 투입은 안 됐는데 일단 네. 일어났습니다. 자, 박선 쪽에서 돌면서 골대! 골대 맞습니다. 아, 운까지 따라주지 않고 있는 대전 시티즌.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김원민 팔라시오스 자 올려서 하고요. 조기성 다시 한 번. 야, 지금도 조기성. 야, 지금도 이거 원샷 원킬인데요. 올라가면서 왼발 크로스 잡쳐! 살짝 떴습니다. 아,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아,
이게 지금 대전이요. 올 시즌 기회는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마무리가 공통적으로 아쉽습니다. 이거는 박소희 선수가 정말 크로스를 잘 올려줬어요. 네. 아산도 여러 가지 뭐 혼란스러운 시기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시기들을 넘고 이제는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거든요. 네. 자, 수비까지 가담을 해주고 있는 조규성. 오! 자, 지금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 네. 박스 안쪽에서 핸드볼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아, 이게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네. 대전 입장에 참 좋았을 텐데. 아하, 아, 그렇죠. 네. 저거를 이제 처리를 한다고 한 건데. 현재 두 골을 뒤져 있는 대전 시티즌. 어쨌든 대전 이걸 성공을 시키게 네. 되면 남은 추가 시간 동안은 굉장히 활발하게 한번 뭔가 불태워볼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안상현 벨트킥 슛 아, 들어갑니다. 왼쪽 네. 자, 스코어 1-1 한 점을 만회하고 있는 대전입니다. 이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네. 이게 스팀을 완전히, 밟으면서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넨카킥도 아니었고 네. 이게 그냥 속인 건데 이거 양동욱 골키퍼가 그냥 먼저 움직이니까 그거 보고 이제 슛을 한 건데 네. 자, 이번 시즌 안상현 선수의 첫 번째 골이 오늘 경기 페널티킥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뒷발로 다리 사이 뚫어냅니다. 왼발 크로스 자. 먼저 박스 안쪽! 오! 자, 오,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 매치 10라운드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주석 스코어 2-1로 홈에서 FC 안양이 3연승 그리고 오늘 캐리그트 최초로 309골 2호 귀중한 석점을 또 오늘 경기에서 따내고 있습니다.